시간에는 재생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전자도 재생이 돼요. 아시겠죠? 참 이 재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배워 보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그처럼 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에 어떤 약으로도 뭐 유전자에 도움이 되는 약이란 건 없지만 막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이 우리의 그 내면에서 와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이게 참 그래서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정말 야 그렇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져서 유전자에 놀라운 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도 유전자가 여러 가지 그 활성산소나 발암물질 등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물질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DNA 회복이라고 부르죠. DNA 회복. 영어로는 DNA repair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 여러분 배우신 대로. 이 줄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염기, 그렇죠? 근데 이제 활성산소나 자 누가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 물질이 와서 이 유전자를 때려요. 때리면 이렇게 DNA가 이렇게 이게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제 염기가 분리돼 버려 가지고 그 이 부분은 유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재생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재생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 여기 우리 소방관 아저씨로 그려놨는데, 이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 이 물질이 왜 이렇게 그려놓은지 여러분 이제 알게 돼요. 그 이 아저씨는 이 물질은 그러니까 유전자 막 정식으로 학술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전자 복구 효소 이 복구 물질도 생산이 잘 돼야 돼. 이 복구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유전자도 복구가 잘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몸 속에 이제 암세포가 있다. 이 암세포 속에는 많은 변질되고 망가진 유전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을 어떻게 복구시키는 그런 물질이 생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 물질이 있냐고 하면은 이런 소방관 아저씨로 표시된 이런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수리공 아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무리공 아저씨, 이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망가졌던 변질된 유전자들도 복구가 어떻게? 복구가 잘 돼. 예, 복구가 잘 돼. 예. 여러분, 그, 어릴 때는, 어디 좀 다쳐도 상처가 잘 아물었어요, 안 아물었어요? 예, 잘 아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안 아무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자꾸 나이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이에 따라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뭐에 따라서 상관이 있겠습니까? 에? 생기죠. 생기. 예. 생기. 그 생명 에너지. 그거를 어떻게? 생기를 듬뿍 받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잘 켜져서 이 복구 물질들이 왕성하게 생산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구 물질들이 왕성하게 생산이 되면 유전자 복구가 잘 된다 이 말이야. 유전자 복구가 잘 되면 정상적인 재생이 잘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복구하느냐? 이 첫 번째 이 물질, 소방관 아저씨 물질은 뭐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예, 아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이 염기들의 결합, 그렇죠? 이렇게 조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립을 조사하고 하나하나의 그 DNA, 이 상태를 잘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유전자를 조사하고 댕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부분에 여기에 뭔가 찌그러졌어.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복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찌그러진 이 부속품, 이 DNA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이빨이 잘 발달된 이유는 이 찌그러진 부위 DNA를 잘 잘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꽉 잘라 먹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 먹고 나면 이 부위에 이 새 부속품, 새 DNA를 가져와서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물질, 두 번째 복구 물질인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새 DNA를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화식으로 그려 놓으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첫째, 여러분, 이 만화도 이게 아저씨들로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 사실은 아저씨들이 아니거든. 물질이야, 물질. 물질은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물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댕기면서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하고 그거를 제거하고 꼭 무슨 아저씨들처럼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이제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이 염색체 여러분 다 배웠죠, 그렇죠? 자,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솔직히 나는 공부 잘해, 나는 똑똑해, 나는 안 잊어버려 그렇게 쉽죠? 그래도 잊어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를 여러분 잘 새겨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해가지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어머 그래? 오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명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속에 아주 그 힘이 넘치게 돼. 야 그렇구나. 자. 염색체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염색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뭉치, 유전자 덩어리라 그랬어,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 한 개를 23개 중에 한 개를 쫙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참 이 동영상을 누가 참 잘 만들어냈어요. 아, 확대합니다. 야, 확대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실이 보이겠죠. 그렇죠. 왜? 염색체 자체가 유전자 실 뭉치니까. 자, 보세요. 아, 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참 잘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을 점점 확대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자, 꼬불꼬불한 실이 나오죠. 그렇죠? 실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뭐같이 생겼나, 요거? 지우보기에는 뭐처럼 생겼어? 응? 요거 뭐처럼 생겼어? 지우가 보기에는 뭐처럼 생겨? 어? 어. 요거 동글동글한 요거. 응? 아니면 뱅뱅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요런 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 여기에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유전자 안에는 이렇게 유전자 이렇게 감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뭐 기억할 거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히스톤. 요게
요게 있는 곳에 이렇게 요거를 감고 있는 요 유전자 부위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그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꺼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강당도 저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를 누군가가 누르면 전기불이 꺼지고 또 꺼졌던 것이 켜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희한해.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뭐예요? 누르는 게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당뇨병 배울 때 우리 세포에 혈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가 뭐예요? 닫혔다가 하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예, 스위치가 있었잖아. 초인종. 응? 그거를 누가 와서 눌러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와서 눌렀잖아. 그것처럼 돼 있어. 응.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눌러서 꺼진 유전자가 켜져 있는데 이거를 탁 꺼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를 착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유전자 켜지려면 그 물질이 또 스위치로부터 똑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 꺼졌다가 어떻게 다시 쫙 켜져. 이 놀라운 얘기죠. 자,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이 활짝 펴진 이 유전자가, 우리 몸 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의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수시로 켜지는 거죠. 어느 때마다?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그, 우린 몰라요. 언제 어디에 암세포 생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골치 아프겠죠? 우린 모르는 게 나아. 모르고 살아야 돼. 그 부분은 누가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함. 그렇죠. 그런 전지전능한 우리를 항상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병균이 들어올 때마다 죽여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드디어 암세포가 없어졌다. 다음에 또 암세포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이상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꺼져도 돼요. 그 꺼져서 좀 쉬어야 돼. 그대로 되고 있어요.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쫙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제 꺼져야죠, 그렇죠? 아,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오죠, 그렇죠? 네. 날라와서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요 히스톤 있는 대로. 이제 노란색 물질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잘 보시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간다고요? 스위치로. 스위치로 가서 딱딱 올라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붙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 딱 꺼져버려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예. 네. 우린 몰라, 근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예. 네. 쫙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질 필요가 있으면 켜져서. 자,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쫙 켜져요. 그러다가 독감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이 노란색 물질들이 톡톡톡톡 떨어져 나가면서 독이 와서 꺼버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 꺼진 유전자들이 이제 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라면 이렇게 꺼져 있다가 아, 또 한 3, 40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 여러분 나는 알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정신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린 몰라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요? 안 켜져야 돼요? 다시 켜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이 꺼져 있다가 좀 쉬다가 휴식하다가 암세포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켜져야 돼. 예. 이게 켜지면 이게 켜져서 켜지면 아, 암세포가 생겼다. 켜져야 되겠다. 와 신호가 와. 그러면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 그러면 유전자가 쫙 다시 켜져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서 다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로서 또 딱 해서 유전자가 또 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의도적인 거예요. 응? 의도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병균이 들어왔는지를 항상 살피고 있어. 나는 안 살피는데 누구 같아요? 엄마가 아기 키우는 거겠죠? 그렇죠? 엄마는 항상 살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고 그것을 믿으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정말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밤에 콜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밤에 제일 잘 일어나. 왜? 우리가 잘 때, 푹 휴식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밤에 우리가 잘 때에는 뭐가 별로 없어요? 잡생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이게 잘 안 돼. 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이 자꾸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낮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자 휴식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이런 현상이 유전자 조절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어느 때 그 잠잘 때보다 어떤 때가 더 잘 될까? 네. 강의 시간에 제일 잘 돼. 예. 네. 강의 시간 뭐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깨달음.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응. 그러면서 또 듣기만 해도 잘 되지만은 또 어떤 때 더 잘 될까? 네. 지금 해봐. 그렇지. 하. 얘는 강의가 훤해요. 아시겠죠? 우리 세린이하고 지우하고 진짜 앞으로 뉴스타트 의사템만 해요. 어른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엄마가 자꾸 막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 이렇게 발랄하고, 아, 순수하게 막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 장려해야 돼. 그게 지우의 특징인데,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그리고 감동할 때 아, 정말 아름답구나. 참 오늘 그림이 많네요. 우리 김영신 화백님이 그동안 그림을 많이 그렸네요.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는 맨날 뭐 그렸다고요? 무당 그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응?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저 돌에다가도 누구 그렸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별명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다가 예수님을 착 그렸어. 참 감동적 그림이 많습니다. 그 우리 김화백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을 저렇게 돌에다가 그려가지고 아 참 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우리 김화백님이 그린 그 예수가 참 좋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 되기는 돼요. 아시겠죠? 되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우리 김영신 화백이 세상에 봉투를 갖고 왔어. 박사님, 새해 복 많이. 세뱃돈을 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세뱃도 안 했는데. 아마 돈이 조금 벌린 모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어. 뭐, 벼룩이 간 빼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지만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더 그림을 선전해 주고 싶네. 아니 그거를 바라고 작전상 그랬는지도 모르겠네. 아 정말 뭐랄까요 마음이 흐뭇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핌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대상, 그 진리, 사랑,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모든 이, 그럴 순간에 이런 유전자가 켜지기도 꺼지기도 하는 이 기동찬 유전자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우 좀 이러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왜 엄마가 암 걸린 거 알겠구만. 너무 자기 자신이 뭐예요? 막 이러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러고 스트레스가 많겠지. 그래서 지우를 보고 잘 배우면 돼. 발달하고 자유롭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막 물어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봐.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그 노란색 물질들은 보면 과학자들이 노란색 물질을 꺼냈어요 실제로. 꺼내서 분자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이거를 메틸기라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메틸기. 예. 저 메틸기가 정확하게 의도된 유전자의 수치에 가서 탁 붙었다가 또 떨어져서 메틸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이거 기똥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보다 의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메틸기를 움직일 수 있는 메틸기는 여기 왜 이 기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전기를 띄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왜 전기 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틸이라는 분자가 전기를 띄고 전기를 띄고 있으면 그 전기를 뭐가 와서 조절을 해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거 꼭 같아요. 꼬마가 장난감 자동차를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그 자동차가 이래 갔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있는 그 지시는 누구의 지시예요? 꼬마의 지시야. 꼬마의 생각
속도대로 꼬마가 전기를 조절하면 장난감 자동차는 그렇죠. 이 꼬마의 뜻대로 움직이잖아.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닌 어떤 존재. 아, 지금 암세포가 생겼으니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켜줘서 암세포를 빨리 죽여줘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영적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를 보내서 저 며칠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런 종교적인 존재라기가 아니라 이토록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과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문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망가지면, 이 아저씨들, 이 물질들도 그 영적 에너지로 어떻게 조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쫙 조사를 하고 댕긴단 말이야. 댕기다가 보니까, 여기 망가졌네? 그러면 이거를 해서 착착착 잘라먹게 돼 있다. 이게 기똥찬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물질이야. 그런데 꼭 무슨 아저씨들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물질이 무슨 지능이 있어요? 물질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물질을 조절하는 인간의 지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이리 갔다가 우회전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건 다 뭐예요? 장난감 자동차 자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우리 몸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그 전자파를 조절해가지고 이 물질들을 움직여서 이런 재생현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잘라먹죠. 잘라먹으면 이 아저씨가 여기 이제 잘라먹히고 빈 공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정확하게 네 가지의 DNA 중에 한 가지를 그 딱 지금 필요한 한 가지를 골라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 맞춰줘요. 세상에. 근데 저거 그냥 만화로 그려놓으면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수리공 아저씨라는 아저씨가 아닌 물질이 정확하게 맞는 딱 가지고 와야 될 DNA, 노란색 DNA를 가지고 오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DNA 종류가 몇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네 가지니까? 염기가 네 가지니까. 여기 네 가지 있잖아요. 파란색, 초록색 염기, 노란색, 빨간색. 이 네 가지 중에 딱 맞는 그거를 골라서 가지고 온다는 것도 놀라워. 그것도 확률적으로 하면 4분의 1의 확률이야.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세포 한 개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일은 DNA, 빨간색 DNA, 노란색 DNA, 파란색, 초록색 DNA가 이렇게 조립이 돼 있는 이 조립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3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확률은 얼마예요? 자, 4분의 1의 확률 곱하기 뭐예요? 30억 분의 1의 확률. 총 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 120억 분의 1의 확률이야. 이 아저씨가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부속품을 갖다 끼울 수 있는 확률이 120억 분의 1.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그거를 단 순식간에 해버린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갖다 끼워 놓으면 이 마무리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촤촥 해서 마무리 쫙 하면 그 망가졌던 유전자가 완전히 새 유전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유전자 복구 현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창조주가 이미 딱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다 취해 두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실 더 깊은 질문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그 이상하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암 걸릴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왜 암 걸리도록 만들었냐고 말이야.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 많이 이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사실은 다 드렸어. 근데 아마 잊어버리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돼서 병 걸릴 줄 다 알았을까? 왜? 잊어버리셨구나. 이 우주에 지금 우주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어떻게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점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다. 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놈이라고 벌 주고, 그런 사람 아니죠, 하나님.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런 사랑인데, 악할지라도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악할지라도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라. 이런 하나님이 지금 사라졌어, 이 세상에. 요즘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못된 놈은 벌 주고, 착한 놈은 복 준다. 이런 하나님이 남아있다고. 이래서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짜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복, 은혜를 더하고 이런 사랑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재생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본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주장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응.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되겠다. 응. 말 잘 들으면 어떻게? 칭찬하고 응. 상 주고 말을 안 듣는 놈은 어떻게? 벌 주고 고통을 줘야 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의 투쟁,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정반대로 이 땅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땅으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하셔야 된다? 자, 이것이 하늘의 사랑이고 이것은 뭐예요? 땅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땅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 아니다.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무선적 사랑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잘 들으면 잘해 줄 거고 내가 사랑해 줄 거고 잘 안 들으면 뭐 내가 화낼 거야 혼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자가 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땅과 하늘의 저기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배웠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배워봐야 될 필요가 있어.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생명이야.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그렇죠?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아무 조건 없어.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뭐 조건적 사랑이 다 둘 다가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뭐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수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안에서 뭐 되게? 예, 동일. 지금은 조건적과 무조건적 사랑이 분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동일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서, 뭐를 밝혀내야 돼? 이 하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아니면 이 사단이 주장하는 땅의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를 어떻게 증명해 내보자.
증명해내 보려면 뭘 해야 돼?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벌 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싫어도 어떻게 좋은 척? 이렇게 그러면 내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면, 와, 나 같은 놈도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어떻게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 회복.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당자 얘기도. 둘째 아들 놈이 재산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재산 다 줬어.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재산보다는 나는 내 아들인 네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벌써 재산을 다 주고 주면 이놈의 자식이 도망을 가서 다 재산 탕진할 것도 다 아버지는 알아도 재산을 딱 주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탕진해도 돌아 와라. 라는 얘기야, 그게. 박수, 아시겠죠?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네가 문제다. 네가 진심으로 이 아빠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아빠를 좋아하라고 내가 옷박 지르지 않겠다. 네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줘,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 네가 진심으로, 아,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빠가 성공한다는 얘기가 그 돌아온 당자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이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런 놈은 벌 줘야 돼. 그런 놈 아주 바보야. 이러면서 이제 바보 취급을 받고 열등감, 무슨 우월감, 교만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유전자들이 막 꺼지는데 거기다가 드디어 그래서 이제 병이 딱 들지만 그러나 그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유전자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재생이 되는 걸 보고 드디어 이 온 우주는 아하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스트레스고 그것은 죽음이구나.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구나. 이거를 보고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이래서 우주가 통일되게 되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자, 아, 나는 암 걸려도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는 행복해. 이럴 때 그거를 극복해버린단 말이죠.
영적인 극복이 아시겠죠? 그 말을 그 극복하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을 극복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내가 이게 잘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였을 때 야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유전자들이 어떻게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회복되면 세포가 어떻게 이 회복이 안 되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자연히 그런 걸 안 가르치면 재생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재생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래서 재생이 제일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는 뇌세포다. 뇌세포. 그 다음에 뇌세포 다음에 재생 안 되는 것은 신장세포다. 콩팥. 근데 그 다음에 신장세포 다음으로 재생 안 되는 것은 심근세포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그 심장 근육은 재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생이 제일 안 된다. 절대 재생이 될 수 없다는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사실도 아직도 모르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는 그러면 그렇지. 예? 예.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나중에 뭐 한다는데? 부활한다는데, 뇌세포가 절대로 재생 안 되게 돼 있다면, 부활한 사람들은 전부 골빈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는 뭐예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도 재생된다는 사실이 앞으로 반드시 밝혀질 것이야. 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쭉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의학계에서 뇌세포도 뭐요 재생한다는 걸 발견했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보세요. New nerve cells. New nerve cells. 새 신경 세포 for the adult brain. adult는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의 뇌 속에서 새 신경 세포가 생산된다. 그러니까 대서 특필한 거. 놀라운 사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 보면 contrary to dogma. 도그마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전해진 도그마 주장입니다. 그 주장과는 반대로 어떤 주장?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것과는 뭐하게? 정반대로 contrary. 예. contrary to dogma. 지금까지 내려온 주장과는 반대로. 어.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도 does produce, 이, 생산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does produce는 진짜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New nerve cells in adulthood. 어른이 되어도 그 어른 내에서도 세뇌 세포가 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can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잠깐요. 그러면서 어떤 그 실험도 따라왔냐고 하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문이 뉴욕 타임스입니다. 이게 1998년 10월 15일인가 그래요. 자, 이거 뭐 대서 특필했죠. 브레인 뇌도 어떻게 grow new cells 새로운 세포를 생산해낸다. 매일 새 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서 특필이죠. 여기 보면 이런 닥터 캔델 유명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재밌는 실험을 누가 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여기 쥐 네 마리가 있는데 여기 쥐들은 그냥 어떻게만 살아요?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먹고 삽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참 정말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쥐들은 먹고 사는 쥐야. 먹는 일밖에 뭐 따로 할 게 없어. 그런데 여기 쥐들은 이렇게 이제 이것도 돌릴 수 있고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지는 지우 닮은 지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지도 먹는 거는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을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과학자들은 enriched environment라고 그래요. enriched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해줬다. enriched 해줬다. 그래가지고 뇌세포가 뇌세포의 숫자를 관찰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number of new neurons. 뉴런은 뇌세포를 말합니다. 새 뉴런이 생겨난 숫자. 2,000개, 4,000개, 6,000개. 자, 그 보니까, control mice. control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사는 얘네들이 새 뇌세포가 자란 숫자는 2,200개 정도인데 이 여기 보면 enriched environment에서 살린 먹는 건 꼭 같은데
훨씬 많죠. 4천 개가 넘어. 그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재생 세포가 새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재미있게, 야, 이게 정말 재밌다. 야, 정말 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야,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는 것도 재밌고, 산책하는 것도 더 재밌고, 이렇게 되면 재생률이, 먹는 음식은 똑같아도, 이런,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들의 활동이 뭐예요? 훨씬 더 빨라져서 재생이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새세포도 자꾸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아이, 따분해. 고기도 못 먹고, 아, 맨날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환경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뇌세포는 재생하는데, 콩팥 세포도 재생하는데, 심근 세포도 재생하는데, 연골도 재생하는데, 이런 게 이제는 뭐예요? 다 재생된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재생을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생기, 생명과 그 생명을 잘 받아서 유전자가 잘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충분히 받게 하는 무슨 여덟 가지 무슨 조건, 여건, 예, 기본 여건으로서의 뉴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지우를 보면 제가 뉴 스타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기, 생명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정말 놀라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고 어느 차원에서 초자연적, 신적 차원,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 하는. 그래서 이야, 이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가능하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배워서 깨달아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저기 그림 한번 보세요. 야,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빨리빨리 재생이 잘 되고 T세포도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의 암세포들의 그 망가진 유전자들도 더 빨리 확실하게 정상으로 복구돼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